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속보들이 뜨고 있어서 배터리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배터리를 좀 큰 관점으로 보면 광물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소재 분야, 예, 테슬라가 나와 있네요. 마스터플랜 3 돌입 예고입니다. 아마 우리 쉴 때 내일 밤 정도, 예, 네, 예, 그렇죠. 시작을 할 텐데요. 현지 시간으로는 3월 1일 투자자의 날 테슬라 개최인데 이제 청사진에 대해서 장기 관점 계획을 발표할 겁니다. 다음 보시죠. 요게 많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반값 전기차 요거 어떻게 할 것인가?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저가 배터리 생산이나 전기 픽업 트럭 요거.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테슬라 주가에는 중요하고 테슬라 밸류체인에는 요런 게 또 중요하고 로봇도 계획을 발표를 할 것인가? 지난번에 로봇이 힘들게 걸어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까? 뭐 이런 관심권이 많습니다. LNF 지금 새롭게 추가된 소식인데요. 테슬라와 3조 8천억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 소식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한국투자증권에서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개장 중계하면서 9시 한 16분에 LNF 리포트 같이 체크해드렸거든요. 한국투자증권 리포트고 이 내용 보시면 새로운 고객 등장을 앞두고 지금 그동안은 그 저평가를 이 주가 많이 받았는데 자동차 OEM을 고객사로 확보한다면 저평가 요인 해소될 것 하면서 목표 주가를 38만 원으로 이번에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예. 이게 그 테슬라 소식이 이거 이후에 조금 전에 좀 들려오면서 거래가 30분간 중단이 됐었다가 조금 전에 거래 재개되면서 바로 급등을 하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자, 두루두루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부터 국내 LNF 2차 전지 배터리 전략까지요. 네. 테슬라가 과연 무슨 얘기를 할까라는 예.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 쪽에서는 당연히 LNF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예. 사실 이제 김정환 애널리스트와는 이제 며칠 전에 얘기를 좀 나눴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배터리 주들의 급등에 대해서는 애널리스트들은 예. 숫자로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예. 그런데 최근 나타나고 있는 배터리 관련 주들의 급등이라는 것은 결국 작년도에 쉬었었던 부분들에 따른 반발 흐름 그리고 사실 뭐 IRA 기대감, 테슬라 배터리 인베스터데이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급등에 대해서 명확한 언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LNF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LNF가 이번 4분기 결산 실적 보고를 하면서 2025년도까지의 동사의 목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표를 얘기를 하면서 고객사의 매출 비중을 좀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LNF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 거의 80%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예.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액은 점점 늘어나겠지만은 신기하게도 OEM 30%가 들어가 있었어요. 예. 이미 LNF는 시장과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OEM 쪽에 30% 할 거야 라고 다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 정말 알기는 알아도 내용이군요. 그렇죠. 예.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기 때문에 LNF는 결국 테슬라 쪽에 들어갈 거다라고 다들 이제 그렇군요. 추정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예. 그런데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내용이 오늘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아까 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2차전지 양극재 관련주들 대표 주자인 LNF와 에코프로비엠 마이너스 흐름이었었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올까에 대한 불확실성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은 좀 두려워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걱정거리를 테슬라 인베스터데이 전에 이렇게 발표를 해주면서 예. 그 불안감을 좀 해소시켰다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기대감이 숫자로 예. 바뀌었어요. 예. 이것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봐야겠죠. 예. 지금 이제 작년도 기준 LNF의 매출액이 이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3조 8천억 정도의 매출액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공급 계약을 맺게 되면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게 절대적인 계약 규모와 함께 예. 그 계약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10조를 했어도 우리 10년 동안 할게 혹은 20년 동안 할게 이러면은 연간 1조 5천억, 1조나 5천억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테슬라 쪽의 납품에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말일까지이기 때문에 예. 2년 동안 3조 8천억 정도의 계약입니다. 그러면은
연간 기준 1조 9천억 정도의 매출액이겠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듯이 22년도의 매출액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수준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작년도의 영업이익이 얼마였느냐? 2,600억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은 동일한 계산을 해야 될지 테슬라가 단가를 더 후려칠지 잘은 모르겠지만은 예.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작년도 영업이익의 절반 정도를 연간 기준 영업이익으로 추가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기대감들을 밸류에이션에 더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예. 당연히 LNF의 주가는 급등을 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는 LNF가 원래 저평가되어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너무 집중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저평가 요소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까지 일부 밸류에이션에 대한 리스크 해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예. 그러면 LNF의 공급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차피 캐파 계획하에 한정돼 있을 텐데 다른 OEM 고객사를 통해서 예. 더욱더 이것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포인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늘 주가가 올라갔을 때 결국은 예. 테슬라의 기대 요인들을 일정 부분 반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뭐가 나올까? 예. 라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의 시선은 계속 이 이후에 그럼 또 이걸 그렇죠. 기대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그래서 이제 LNF가 앞으로 모멘텀이 없다라는 부분은 아니겠지만은 예. 추가적인 급등과 이에 따른 주가에 대한 정상화 그리고 계속적인 우상향을 위해서는 예. OEM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 혹은 테슬라와의 계약이 앞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조금 더 나온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나마 배터리 관련주들이 기대 요인이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이 인베스터 데이가 끝나고 나서라도 결국 이제 IRA의 세부 조항이라든지 이러한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테슬라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주들은 조금 더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오늘 이 이슈를 좀 해소하면서 LNF의 향후 주가, 특히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때의 주가름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주가 급등 이후에 예. 매물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약간의 비중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타이밍을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막 오를 때 익절의 개념이 아니라 꺾여서 이 하방 압력을 좀 받기 그렇죠. 시작할 예. 때 고민을 해보자. 일단 지금은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LNF가 한 16% 급등을 하고 있네요. LNF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화면 돌려서 예, 제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민망합니다. 예, 이제 테슬라 데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네, 뭐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AI 쪽이라든지 아니면 로봇 쪽이라든지 이런 네. 쪽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관련주들 워낙 주가도 많이 갔고 예. 테슬라 이슈를 가지고 이쪽이 올라간다라고 뭐 생각하기에는 좀 네.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결국 AI 관련주들이 로봇 관련주들은 미래 성장성을 놓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예. 단기적인 실적만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뉴스 모멘텀이 좀 나왔을 때는 오히려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이러한 그렇군요.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 기업들 워낙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매도 의견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달리는 말을 즐기다가 예 혹시 이제 네. 조정 사인이 나오면 그때 다시 이제 보자 이런 말씀이시고 그 LNF뿐만이 아니라 지금 2차전지 배터리 소재 다 이제 움직이고 네. 있습니다. 폐배터리까지요. 다음 기사 열면서 추가적으로 좀 시선을 확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제 우리 시장 마치고 나온 이슈거든요. 산업부에서 국가 핵심 광물 수급 위기 대응 및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거창해 보이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핵심 광물 우리 정부도 팔 걷어붙이고 같이 관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광물 생산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재자원화, 해외 자원 확보, 비축 확대 이 세 가지 큰 그림으로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쉽게 이야기해서 썼던 거 다시 쓰고 밖에서 잘 조달받아서 밖에서 해외에서 구매해오고 잘하면 이제 웬만하면 아껴 쓰고 비축을 해놓고 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보시죠.
이게 중국 빨간 박대가 이제 중국 부분이거든요. 이게 채굴 쪽인데 채굴은 흑연 정도가 이제 중국 비중이 높은데 문제는 여기예요. 소재를 가공하는 매테리얼 프로세싱 부분인데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요거 네 분야에서 다 예,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거는 셀 쪽이고 이거는 전기차 부분의 중국 담당 부분 많습니다. 2021년 이제 과거 자료긴 한데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수입 비중이 거의 뭐 중국이 압도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으로 쏠려 있는 이 부분을 좀 재편해서 다른 채널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확보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시 어떻게 재사용을 해서 잘 쓰느냐 여기겠죠.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EU의 핵심 원자재법도 아마 이 폐배터리 재사용 관련해서가 힌트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발표된 내용이고 이거는 이 방향으로 아마 발표가 다음 달에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게 광물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 사업을 진출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될 텐데요. 좀 한번 해석을 해 주십시오. 네,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결국은 이제 중국에서 많이 쓰는데 예. 중국 원산지는 보조금 안 준다라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에서 첫째 가져오던가 그러면 그 다른 나라가 어디냐? 중국하고 친하지 않은 나라들.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미국이랑 FTA 맺은 국가들. 그렇죠. 예. 미국하고 친한 국가들을 가져와라 예. 이 부분이고. 그럼 이제 원재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은 뭐 리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염호에서 뽑아내거나 아니면 예. 리튬 광산에서 뽑아내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방법은 캐오는 것과 예. 그리고 쓰던 것을 다시 쓰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원산지였지만은 차량 자체는 예. 그 국가 차였어요. 그런데 그 배터리에서 나온 원재료를 다시 뽑아 쓰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중국 원재료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네.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말씀드렸듯이 광물을 직접적으로 캐올 수 있는 기업과 그리고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업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라는 거고 네. 그러면은 광물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기업은 어디냐? 당연히 포스코 그룹입니다. 지금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염호라든지 폐배터리 그리고 광산까지 해서 리튬을 뽑아올 수 있는 모든 방법 쪽으로 다 리튬을 가져오기 위한 밸류체인들을 착착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자원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 회사라든지 포스코 케미칼을 통한 전반적인 양극재 진출, 음극재까지 포함을 해서요. 이러한 밸류체인이 워낙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업을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폐배터리는 어떤 쪽이 있을까? 최근 주가의 탄력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코스모화학이라는 기업이 눈에 띄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에코프로는 왜 올라오느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아랫단에 놓여져 있는 지금 상장사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HN이 있지만은 그 외에 지금 폐배터리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자회사들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뭐 성인하이텍과도 뭐 협력이 있을 거고요. 삼성 SDI와 함께.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언급드렸던 이 기업들이 IRA 세부 조항 발표 전까지는 또 관련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신사업으로 폐배터리 나서고 있는 기업들 쭉 여기 정리가 돼 있는데 다 이제 합종 연횡이에요. 거의 이제 우리나라, 미국 혹은 우리나라 안에서도 같이 하거든요. 왜냐면 이쪽 신산업이기 때문에 각각 배터리를 수거해야 되고 그 배터리를 또 추출을 해서 네. 예, 광물을 빼야 되고 그걸 이제 재가공을 하고 이런 분야가 강점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포스코 그룹은 뭐 성일 하이텍 뭐 이런 같이 한다거나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자,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는 아직도 투자의 매력이 있을 만한 기업이 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주가가 너무 올라와서요. 사실은 하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기업들은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멘텀을 받아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IRA 세부 조항이 나오는 시점까지는 저도 정확한 날짜는 확인을 못했었는데요. 예. 그 시점까지는 이러한 모멘텀들이 주가에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속도 자체가 지금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예. 지금 자리에서 뭐 더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할 가능성은 있지 않나 이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장에서 여전히 메인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배터리 광물 이야기까지 해봤고 이제 시선을 다른 쪽으로 컨텐츠 IP로 한번 돌려볼까요? 웹툰도 만화에 포함을 해서 만화진흥법 개정안이 이번에 국회에 통과됐다는 소식이 오전에 전해졌습니다. 이 IP 하나만 잘 있어도 웹툰 하나로 뭐 영화, 드라마 지금 다 만들 수 있잖아요. OTT 서비스, 플랫폼 이런 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정부도 여기에 이제 힘을 보태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웹툰 테마도 계속 시세가 좋기는 한데 일단 이 내용부터 체크해 보십시다. 네, 관련 내용을 보면은요. 결국 이제 나라에서 돈을 준다는 얘기는 네. 야, 무슨 근거에 따라서 너네한테 돈을 줘. 이러한 부분들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웹툰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만화진흥법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디지털 창작물 같은 경우도 즉 이제 웹툰이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만화에 포함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화를 진흥시키는 법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법안들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뭐 표준 계약서를 쓴 기업들에게는 조금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만화 기록물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법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얘기인즉슨 결국은 이제 이런 기업들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됐다라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웹툰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한 또 양질의 웹툰 IP 그리고 웹툰 작가들의 섭외력 이러한 부분들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측면 이것이 예. 오늘 웹툰 관련주들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K-콘텐츠죠, 이제. 네. 예, 이제 뭐 종이 만화 애니메이션뿐만이 아니라 이 웹상에 있는 만화도 하나의 만화로 이제 인정을 한 건데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네. 이제 계속 갈 때까지 즐기자 이런 내용일까요? 뭐 이거는 이 내용은 사실 저는 좀 약하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의 상징성이라고 볼 수는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정부도 웹툰 산업을 인정했다.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최근에 정말 메가히트하는 웹소설 웹툰 작품들 뭐 예. 하나의 웹소설이 매출 400억을 돌파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의 잠재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 컨텐츠 IP 쪽 특히 이제 드라마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공급의 압박도 꽤 겪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들의 내용에 따른 모멘텀에 대한 증가 이러한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시장의 전반적인 수급 자체가 첫째 이쪽으로 쏠릴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은 워낙 신성장 사업 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 지금은 좀 약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러면은 지원을 해주면 얼마나 지원을 해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예.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웹툰 웹소설 관련주들 뭐 핑거스토리라든지 이러한 개별 기업들 워낙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러한 뉴스보다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예. 메가히트작 혹은 예. 2차 판권까지 확대될 수 있는 작품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웹툰에서 확장해서 컨텐츠 쪽 OTT 뭐 드라마 제작사 엔터 이렇게까지 해서 본다 그러면은 혹시 투자의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작년 말부터 드라마 관련 기업들은 개별 모멘텀 예. 즉 이제 신작이 나오는 모멘텀주들을 신작 전까지 좀 보자 정도의 투자 의견이었지 게임 플레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좋은 의견은 드리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요. 뭐 종목 기준으로 본다면은 주가는 안 좋지만은 예. 당연히 뭐 대작 드라마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웹툰 관련주는 뭐 항상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웹툰이 상장되어 있으면 네이버를 보겠지만은 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뭐 영세한 웹툰사들인데 그쪽에는 뭐 포커스를 많이 맞추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